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 IP 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딱딱한 법률 정보 위주의 영상에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기업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을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뉴욕에서 2019년에 코스티지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고 라이프스타일 및 홈텍스타일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계신 조상효 공동 창업자이십니다. 조 대표님은 저희 IP 데스크 사업뿐만 아니라 뉴욕 무역 간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해 주신 터라 제게는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코트라 서비스를 대표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알아보고 뉴욕에서 맨땅 헤딩으로 직접 스타트업 사업을 꾸리신 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상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상효라고 합니다. 아내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 10년가량 일을 하면서 또 사진과 영상 편집 기술 등 아주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사실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기를 희망을 했었고 저는 사실 아내를 옆에서 많이 도운 입장이어서 아내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내가 여러 가지 회사 관리라거나 여러 홍보물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것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간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석사로 고객 서비스 관련된 MBA를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한국 회사 여러 글로벌 회사를 비롯해서 그런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기반으로 그런 회사들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해서 사업 운영에 관한 많은 노하우들을 취득을 했었고요. 그러한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미국 생활에 필요한 취업, 생활 그리고 창업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을 하려고 또 브런치의 뉴요커라는 작가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고 또 유튜브에 노하우를 전하는 제 성을 따서 조하우라는 채널로 많은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분과 고객 서비스 전문가의 환상적인 팀워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뉴욕은 소비재 시장 규모도 크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도 살인적인데요. 이런 뉴욕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창업에 도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계기는 정말 평범한 대화에서 시작됐어요. 아내가 정말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노력을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한번 기울여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에서 시작이 됐었고 저는 망치로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정말 둘이 힘을 합쳐서 각자 다른 역량을 발휘하면 브랜딩을 하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비재 산업에서 유행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는 뉴욕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여기 계신 이 변호사님과 안지은 대리님 만나서 이런 좋은 인연을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뵀던 날 기억합니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마다 주안점이나 활용 가능한 코트라 사업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사업 구상 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2017년에 사업 구상하던 때만 해도 유기농 면수건을 염두에 두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이 아이템을 선정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네, 우선 저나 아내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사실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알리면 정말 취지도 좋고 더 보기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었었고 한국의 면 가공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말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양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을 하기엔 너무 과포화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면 기술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 집먼지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데일리로 사용하는 물품 중에 면이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건을 찾게 되었었고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건강과 관련된 트렌드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건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올가닉 수건을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소비자 기호 표본 설정 같은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소자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를 고용하거나 인력 고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정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시간이 1년, 2년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리서치를 직접 진행을 했었고요.
네, 대표님이 원하는 재질로 원하는 퀄리티의 수건을 원하는 가격에 생산해줄 수건 공장 찾는 게 만만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우선 수건이라는 게 포르투갈이나 터키 등 세계에 다양하게 유명한 공장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페어를 참석하거나 그런 공장들로부터 샘플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제품을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한국에서 공장을 찾았어야 됐고 저희가 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개인적인 경조사로 갈 때마다 이틀, 3일씩 시간을 내서 공장들을 발로 찾아다녔어요. 그러셨군요. 회사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데요. 코스티지 하면 제가 좀 짐작해보기로는 코스트랑 프레스티지의 합성어가 아닐까, 어떤 착한 가격이지만 격조 있는 제품이다, 이런 의미가 연상이 되는데 실제 어떤 뜻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비슷한 맥락인데 뒷부분 스티지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에서 나온 그런 위신이나 격조를 뜻하는 의미가 맞고요. 앞부분은 저희가 면 제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코튼의 코를 땄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다양한 확장성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코가 코튼뿐만이 아니라 뭐 컴포러블이나 코지같이 다양한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코와 프레스티지를 합쳐서 코스티지로 정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센스 만점입니다. 네. 2018년 5월에 저희가 상표 저작권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뵀어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또 특허 영업비밀 관리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해 또 뉴미디어 마케팅 기법이랑 브랜드 보호에 대해 커버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게 다양한 IP데스크 주최 세미나에 참여하시면서 배우셨던 점이나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워낙 열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고 저에게 제안을 해 주신 덕분에 뭐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그런 다양한 조언을,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세미나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강연을 들은 내용을 또 내 사업에 적용을 하려면 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수요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 상담회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2018년 10월에 그때 회사법 노무관리 관련해서 법률 상담회 지원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어떻게 해법을 찾으셨는지 조금 공유해 주세요. 네, 우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 사업을 론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겪었던 리스크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노동법이나 세금 그리고 법인 관련된 내용들을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구상 기획 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있었던 건 당연하고요. 그거와 번외로는 미국에서 어떤 사업 형태가 저희한테 적합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엔 사업 개시 단계로 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드디어 법인을 설립을 하셨는데요. 당시 2019년 6월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법인 설립 지원 사업을 통해서 코스티지 코퍼레이션이란 주식회사를 셋업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뭐 LLC 형태로 할까 주식회사를 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실제로 사업을 론칭을 하는 입장이 되면 이게 내 사업에 혹은 내 품목에 맞는 걸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코트라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의 제품과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업 방향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희에게 적합한 사업 형태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설립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는 코트라 공동물류 사업도 활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업이었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프로그램 자체는 사업체가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면 코트라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투자를 해주는 형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동 물량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었던 6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게 단순하게 창고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처럼 해외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그 운송비라거나 통관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활용을 해왔고 그런 물류 업체들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류 관련된 노하우나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류를 가지고 오면 이제 이걸 팔아야겠죠. 판매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게 다음 단계일 텐데요. 2020년 1월부터 시험 판매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쇼피파이를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네, 우선 저희는 특별히 웹사이트를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내가 웹사이트 구축하는 것도 일일이 다 공부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샤피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웹사이트 구축을 진행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아내가 직접 그 개발 기술을 배워서 준비를 하게 되었었고 시간은 비록 오래 걸렸지만 완료가 된 이후에 2020년 1월부터 시험 판매를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해 4월에 이제 웹사이트 런칭하시고 판매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면서도 수려해서 전 당연히 외주를 주신 줄 알았어요. 직접 사진 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하셨군요. 사진에 나온 손도 그럼 대표님과 그렇죠. 수민 대표님 손이겠군요. 네, 제 손이 좀 더 예쁘면 좋았을 텐데 예, 저희가 모델을 또 고용할 수 있는 네.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제 손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고 저희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대나무 숲에서 이렇게 수건이 날리는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촬영은 아내가 진행하고 제가 앵글 하셨어요. 밖에서 직접 네, 수건을 날렸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사업 개시 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비용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홍보나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사실 직접 부딪히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난관을 뚫고 사업을 런칭한 이후부터 회사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게 부지런히 물을 주고 가꾸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단계에서 대표님이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때 저희가 뉴욕무역관 스타트업 팀에서 고익이라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참여를 해주셨죠. 네. 네. 어떤 형태의 도움을 받으셨고 참가 소회를 한마디 네. 밝혀주시겠어요? 코트라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피칭 기회를 연결을 해주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비전을 설명해 드리고 저희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요새 VC의 대세인 테크나 그런 교육 관련된 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감사한 기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사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깨닫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와장창 깨질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드디어 IP데스크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셨었어요. 저희가 늘 상표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니는데 코스티지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셨죠? 어떠셨어요? 우선은 신청 단계에서 워낙 꼼꼼히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사실 어려운 건 없었고요. 아내가 다 디자인을 했던 상표들이 등록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인 단계였었고 하루빨리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 6월부터 아마존 FBA에 입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마존 입고 이후에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아마존 FBA 입고를 희망을 하는데 저희도 들어가게 되면서 더 넓어진 시장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더욱더 많아진 리스크에 있어서 대응이 필요했고 또 그것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들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도 또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신 법률 상담회를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참여해 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우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하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자면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우선 상표법 상담을 통해서는 저희가 아마존에 물건을 리스팅하면서 저희 리스팅이 다른 이베이 사이트에 도용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겪어보고 나서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품목과 리스팅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박 관세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물건을 한국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통관이나 수입 과정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수건이 몸에 직접 닿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혹시 건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DA에 관련된 법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저희 라벨에 대해서도 어떤 점이 포기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저희 뉴욕 무역관 마케팅팀에서 K-Lifestyle in 뉴욕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까지 함께하는 사업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때 참여를 해주셨죠? 네. 네. 저희가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저희도 뉴욕에서 조그맣게라도 저희 개인 상점을 열어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게 되었었는데 감사하게도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뉴욕 첼시에서 뉴욕을 상징하는 곳에서 저희 제품을 진열하고 실제로 판매가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2020년 12월에 드디어 5월에 출원하셨던 코스티지에 대한 상표 등록증이 나왔어요. 보통 1년에서 1년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어떻게 7개월 만에 받으셨어요? 너무 기쁘셨겠어요? 정말 너무 기뻤었고요. 사실 저희는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안고 있다가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했어요. 특히 제 아내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을 들여서 만든 그 상표가 딱 상표권으로 저에게 배송이 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감동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도 이제 등록이 가능해지셨을 텐데요. 상표권 취득하시면서 이런 아마존 사업 진행하면서 셀러로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몇 가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상표권이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오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그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수적인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가 어떤 것을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브랜드는 가장 상단에 움직이는 영상 광고라거나 좀 특별한 광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존 브랜드에 그 레지스트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광고까지도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표권을 받은 덕분에 그런 또 소중한 경험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존 사업을 꿈꾸시거나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유튜브 좋아요 채널에서도 이 경험담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초보 셀러로서 사실 느꼈던 점은 명확하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가격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워낙 경쟁이 심한 시장이고 소비자분들께 유리한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초기에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떨어졌을 때 노출이 많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적절한 재고 유지의 중요성도 파악을 하게 되었었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광고를 투자를 하면 할수록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 손익을 위해서 적절한 광고비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부분들이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에티라는 플랫폼에도 입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국 분들은 에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에티는 원래 그 개인이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아트워크를 한 것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인데 아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작업한 여러 가지 아트워크들을 판매하는 샵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좋은 소비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었고 그런 분들께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코스티지 상품을 론칭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론칭을 하게 되었었고요. 초기 단계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안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커머스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사지 못하니까 남이 쓴 리뷰를 열심히 읽어보게 되잖아요. 리뷰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악플도 가끔 달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궁금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고객 서비스 전공이었기 때문에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저 나아지는 회사가 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워낙 리뷰들이 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 더욱더 품질에 신경을 써왔던 것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를 통해서 어떤 소비자 인사이트도 알게 되는 그런 기회일 것 같아요. 네, 고객의 선호도라거나 그렇죠.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성장시키고 투자금 유치하는 단계에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우선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투자를 위해서는 소자본 창업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을 사실 유치하고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성장 주안점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코튼 제품으로만 시작을 했지만 라이프 스타일,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텍스타일 제품을 론칭을 하는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건뿐만이 아니라 샤워로브나 매트라거나 혹은 침구류까지도 확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좋은 제품들을 통해서 미국에 계신 최대한 많은 소비자분들께 저희의 좋은 제품을 알리고 또 대한민국의 우수한 면 가공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지금까지 코스티지가 활용한 코트라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사업 구상 기획 단계에선 꾸준한 IP데스크 세미나 참석을 통해 미국 지재법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으셨고요. IP데스크 법률 상담회를 통해 미국 사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이슈들, 즉 한국의 법인체를 미국에 들여와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미국에서 신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나을지 직원 채용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체크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개시 단계에선 뉴욕 무역 간의 법인 설립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변호사님께 뉴욕주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밟으시고 연방 세금 번호 등을 취득하셔서 비즈니스 은행 계좌 오픈이 가능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데 코트라 공동 물류 사업을 활용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사업 성장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뉴욕 무역관에서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에 참여해서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도 하시고 뉴욕 현지 VC로부터 피어살이 되는 조언도 받으셨고 또 IP데스크 상표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연방 상표를 등록하셔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이점도 누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지재권 분쟁 이슈들에 대해 법률 상담회를 통해 필요한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고 관세사와의 상담을 통해 통관 물류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으셨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제대로 요약한 게 맞나요? 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뉴욕 IP데스크에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뭐 지금 담당자분들께서 워낙 열심히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어나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만 꾸준히 해주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티지 연방상표권을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지식재산권 취득이나 관리에 있어서 어떤 비전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여기 변호사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부분들을 조언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것처럼 저희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권리 침해를 당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조금 야박할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서로 공정하게 사업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창업이나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신 분들께 남기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요즘 뭐 에이시안 헤이크라임을 비롯해서 이 미국이라는 시장 안에서 소수 인종으로 살아남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신감을 잃고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모르는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마저 없다면 그게 그 자체로 브랜드의 결속력이나 브랜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장착하시고 코트라를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정말 큰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보신다면 지금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실 수 있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출연해 주시고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욕 IP 데스크는 코스티지의 건승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표님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뉴욕 IP 데스크로 따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비디오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